엄청 뜨거운 물을 보면 다 왔어? 네. 엄청 빨리 왔어요. 한 7분? 고마워. 머리에다 잠을. 어? 머리가 안 말랐어. 머리가 거의 지금 방금 세탁해서 꺼낸 빨래 같네. 네, 앞머리만 살짝 말고 왔습니다. 배터리 많이 편해지셨네. 오빠 다이어트 성공 중이세요? 순항? 오. 진짜 몇 킬 빠졌어요? 8킬로. 많이 빠졌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니트랑 막 이런 벨벳인데 젖은 머리가 거기 걸쳐져 있으니까. 아 이거 녹음해야죠. 예, 6월 협찬 멘트 먼저 좀 할게요. 네. 잠깐만요. 나 오늘 되게 못생겼네. 다 할게요. 왠지 알아? 네. 백구 눈썹이거든. 아, 알았어요. 급하게 하고 있어.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바로 할게요. 바로 하실까요? 네. 자, 갑니다. 네. 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 다시 할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아우.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티 팩트, 머리 빠진 바느로 브루앱티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밀, 왜 이렇게 안 되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게요. 이게 갑자기 그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알았어요? 풀고 할게요. 좀 풀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그 한 번만 이렇게 앞부분만 좀 한번 해보시고 네. 가실게요. 진짜 언니 진짜 뜨겁네요. 여자분 조금 느끼는 듯. 좀 떠들고 할까요? 아니면? 네? 아니면 좀 떠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해. 편하신 대로. 그럼 해볼까요 다시? 네. 입이 얼었어. 입이 얼기는 무슨? 얼음 먹고 왔거든요. 그럼 얼었겠네. 입이 얼기는 무슨 일하면서요 방금? 응? 아니 얼음을 먹었을지 몰랐지.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티 팩트, 머리 빠진 바느로 브루앤팁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건강 충전 이츠 에너지에서 진짜 통 흑마늘 에너지팩, 욕실의 특별함 클리어잭에서 멀티수전 클리어잭,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켓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만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피부자극 제로 고래 마스크에서 마스크,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귀에 키패스트,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네? 키페이스 그 부분만 다시 할게요. 현실주의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 네네. 네. 네.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키 아이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 엄청 많네.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평소보다 훨씬 많네. 온 마스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치약이. 아, 따뜻한 물 먹으니까 좋다. 치약이 들어왔다는 건 뭔가 그. 아니 이거. 국물 표적한 것처럼. 모니터를 하시나? 마스크 안 주시나? 마크 선전하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했던 빈통이야. 너 하나 아무거나 뽑아봐. 저요? 똥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저 진짜 똥손인데. 오. 어. 뭐야, 보고 뽑은 거잖아. 안 봤어요, 오빠. 어우, 눈 희번득거리는 거 봐. 누가 뽑았었어요? 이전에 누구 왔었어요? 아, 오빠 혼자 있어요? 오늘 뭐 나왔어요? 2만원? 2천원? 나 잘 뽑은 거구나. 처음을 계속 2,000원이 뽑히지? 응. 물론. 다시 한번 보고. 5,000원. 5만원? 어아. 3만원? 어, 3만원 행복한데? 왜요? 얼굴 조금 부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아닌가? 자기 살 빠졌다고 남 얼굴 아, 상대적인 건가? 상대적인 건가? 되게 그리고 오빠 저도 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아, 오빠만 빠진 거 아니거든요. 왜 빠졌니? 저요? 모르겠어요. 별로 다이어트 한 건 아닌데. 팬미팅 잘 되셨나요? 네, 오빠만 안 봤... 언니들 봤어요? PD님은요? 네, 봤습니다. 오빠만 안 봤네, 이번에? 못 본 거잖아는. 난 녹화 중이었는데 어떻게 봐. 다시 보기도 떴는데. 다시 보기도 있는데. 맞아. 다시 보기는 언제든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라이브를 받는 게 아니에요. 31일 안에 봐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보면 되지. 아니야, 이미 늦었어. 이번 주 안에 봤어야죠, 오빠. 저 왜 이번 주 안에 전까지. 봤어야 돼? 저 만나기 전까지 봤었어야죠. 뻔뻔하시네요. 열받게 31일에 딱 봐야지. 그럼 까먹어도 못 본다? 맞아. 아, 뜨거운 물 먹으니까 진짜 뭔가 몸이 따뜻해지네. 국대는 국대다 녹화가. 아니 그게 딜레이 됐잖아. 딜레이만 안 됐으면 앞부분 한 20분 봤어.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시작을 안 해서 아 이거 왜 시작을 안 해 그러고 딱 녹화 들어갔다가 아 제 거 딜레이 됐다고? 어 나와서 딱 켰는데 방금 딱 끝났나 봐. 그러니까 왜 딜레이가 된 거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저도 모르겠어요. 구매자들이 항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저희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올 거 없네. 아 현장 입장이 늦었다? 거기서 잘못한 거네. 누가? 거기? 팬들이? 아니 아니요. 입장을 늦게 한 사람들이 잘못이네. 공연 아니 공연 거기 기획 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 방역 패스 때문에 오래 걸려. 그럼 인정이지. 미리미리 했어야죠. 어우 꼰대 진짜. 방역 패스 미리미리 했어야죠. 방역 패스는 인정 요즘 시대에. 방역 패스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아니 팬들 왔을 텐데 미리미리 다. 팬들도 얼마나 기다렸겠어. 맞아. 왜 꼰대질 여기 와서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팬미팅하고 혹시 처음 말하나요? 그런 것 같아. 거의 아,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거의 처음 같아. 월요일이요. 아 월요일날 유튜브 찍 유튜브 하느라 잠깐 그 친구들 만나고. 그래 월요일에 유튜브 라이브 했잖아. 네. 내가 그때 나가고 안 나. 헬로 트로트 녹화하면서 봤는데. 진짜요? 우와. 그 이후로 안 나갔어. 집에만. 아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어서. 뭔가 다 취소됐어. 집에만 있어. 요즘 진짜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다들 집에만 있으세요. 안 나가고 싶어. 위험합니다. 오빠 피곤해요? 배고파요? 나 눈 안 감았는데? 배고파요? 눈 안 감았는데 지금 눈 쫙 따고 뭐라 그러는 거야? 배고파요? 내일 뭐해 오빠? 응? 내일 준비하려나? 내일은 짐 싸야지. 왜요? 며칠 3일 날 가잖아요. 근데 짐을 벌써 싸요? 아니, 왜냐면 짐 이번에는 명절이 겹쳐가지고 짐을 싸다가 아!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빨리 주문을 해야 돼.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오빠 한 달 동안 못 보겠네요. 보고 싶겠다. 3주니까. 아 3주. 언니 웃음꽃이 피시는데요 얼굴에. 언니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옛날에 우리 그 장군이 해외 출장 갈 때 밑에 있는 대령들이 저 표정이야. 조대령이야 조대령. 아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즐겁지? 아. 영모 준비 중. 날치기로 뱉으면서 뭔가. 아 그러면 언제 갔다 언제 와요? 3일에 갔다가 21일. 3일? 늦게 오네. 아 이거 아니구나. 너 달려. 달려 왜 안 주지? 2020. 그러니까 제 거 달력 갖다 드릴게. 제 얼굴로 된 거. 어때요? 월 달력이야? 응응. 갖다 줘. 여기다 걸어놓고 쓰자. 아 좋죠. 좋지 어차피 거의 우리가 쓰는. 좋아 좋아. 가져와 가져와. 좋아. 너 홍보다가 좋지. 제 거 여기다 걸어놓고 써야겠다. 1달력도 있어요. 1달. 1력. 매번 넘길 수 있는 거. 그거 오빠가 가져가실래요? 매번. 응? 2월달에 매번 절 보시라고. 하루하루. 다른. 다 네 얼굴이 있어? 근데 그럼 찢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어, 네. 맞아요. 아, 그 좀. 오빠 줄기차게 찢을 것 같은데. 옛날에 누가 선물해 준 거지? 하여튼 개
개 왜 미국산인데 개 달력 있어 일일 찢는 거 찢어서 다 모았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잘 만든 달력이었는데 내년 사다가 그거는. 까먹었네 댕력 확실히 외국은 강아지들의 표정을 잘 찍어가지고 강아지 키우고 싶다 홍이가 색깔 콩이가 있는데 또 콩이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죠 언니게 그 콩이는 저 싫어해서 저도 콩이 별로 안 좋아 댕댕이들은 거의 의견이 또 비슷하지 않을까 뭐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콩이가 근데 유난하게 저 유난히 저를 싫어하더라고 과연 콩이만 싫어할까 아니요 애긴 좋아요 꼬니 키우자 꼬니 귀엽다 귀엽다 꼬니 귀엽다 꼬니 꼬니 꼬니? 꼬니 나성나 핸드폰 안 가져왔니? 차에서? 이것도 댕댕이다. 인형 아니야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아. 봐봐. 귀엽다. 이게 약간 그 앞발이야? 이게? 응? 어 모르겠어. 이게? 렌즈가? 그런 건가? 그냥 한 발바닥, 것 같은데? 발바닥처럼 한 건가? 아닌가? 뭐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상품으로 만들만 하네. 귀엽죠. 다리가 낮자마자 머리를 잘랐는데 또 애매한 타이밍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내일 머리를 또 잘라야 돼 왜요? 안 그러면 이제 해외 가서 못 자르니까 머리 안 자랐는데 자를 머리가 있어요? 조금은 자를 수 있지 그나마 최대한 아니요 오빠 최대한 짧게 잘라요 개회식 때 너무 춥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중국에 미용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못 나간다니까요. 감금이라니까. 개회식은 언제 해요? 2월 4일. 중국에서요? 또 충성 맹세 좀 하시고 저희 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죠? 어디 중국에서요? 아니 뭐 개회식 방송. 아 개회식 방송. 어제는 충성 맹세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서섭하게. 어제 오빠 하셨구나 뭐 오했어요 어제 저번에 놀토 보다가 본 게 맞네 그러면 아니요 그거 진짜 오빠 보려고 본 거야 어제 뭐 했는데 아, 어제 올림픽 그거 아 올 월드컵 예선 한다운은 들었는데 보진 않았어 제가 잤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잤어 어 그래도 오빠 제가 뭔지는 맞췄잖아요 오빠 말하기 전에 그죠? 나 이런 타니까 내가 가볼까요? 네 업무에 바빴습니다 거기는 시차 없나? 한 시간 빨라요 우리가 빠르지
1시간 차이랑 2시간 차이 뭐 이런 게 계산하기가 은근히 짜증나. 왜? 헷갈리거든. 야, 6시부터 중계합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이겨온가? 베이징 시간. 왜냐면 차이가 확 많이 나면 그냥 얘기하면 그 현지 시간으로 그냥 딱 맞추거나 그러는데 내가 왜 그거 문제 한번 생긴다. 왜냐면 6시 현지 중계다. 보통 근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7시인데 현지에서도 그 앞에 써놓잖아요. K 뭐 어쩌고 저쩌고 K? 앞에 무슨 K 땡땡에서 뭐 6시 몇 분 이렇게 써놓던데. KS 맞아 저거. 더군다나 방송을 일찍 1시간 전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항상 오빠 그러면 배팅 못 듣겠네요? 현지에서? 응. 들을 수 있을 땐 들어야지. 일찍 끝나는 날은. 너무 관심이래. 고릴라가 될지 안 될지. 아니 근데 로밍을 하면 이건 VPN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될 텐데. 뭐 SKT니까. 제가 경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 진짜 인터넷 자유도가 떨어지는 건 너무 싫어. 숨이 막혀. 로밍 비용은 요즘 똑같나? 괜찮네요. 오빠 그러면 그냥 한 달짜리 신청하고 가는 거예요? 로밍? 응. 나는 근데 로밍 가면 폰을 많이 써가지고 금방 닫아라. 그래서 한 무제한으로 하고 가야지. 무제한으로 하면은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응. 보통 아, 그 종량제로 뭐 예를 들어서 5기가를 뭐 79,000원에 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 5기가를 되게 금방 써. 그러면 또 이제 신청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5기가 더 주세요. 좀 늦게. 좀 느리더라도 무제한이 낫지 않아요? 못 견뎌. 열받았어. 아 근데 거의 와이파이 되니까. 어, 그치. 이제 방송국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 다 있으니까. 호텔도 와이파이. 같은데 와이파이 되고. 근데 이제 호텔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 규제가 있구나. 어, 인터넷 규제 있는 건 진짜 못 견뎌. 데이터 배송도 세트. 근데 진짜 그래요. 월드컵 갔다 오면 진짜 로밍비가 한 30만원 막 그렇게 나와. 월드컵 얼마나 갔다 오는데 오빠? 한 달 반. 아 그러면 그 정도 나오겠다. 계속 쓰거든. 심지어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아 나왔는데 내가 안 쓰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독점 중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점 중계고 차범근 감독님이 해설위원으로 오셔서 이제 그 자체가 이슈가 엄청 크고 대회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멀잖아 아,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홍보팀에서 뭐 이렇게 가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연락해가지고 차 감독님 뭐 하시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 오빠가 보냈어? 어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내가 중계해야 되는데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꾸 막 차 감독님이랑 뭐 찍은 거 뭐 또 뭐 재밌는 스토리 에피소드 좀 없어. 아니 뭐 씨, 얼마나 짜증나.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그냥 내가 보내준 걸로 그냥 뿌리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내주긴 다 보내줬는데 갔다 오니까 그게 햅틱폰이었는데 옛날에 아, 햅틱. 스마트폰 아니고 햅틱폰으로 사진을 막 문자로 막 그 뭐 MMS 이런 걸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100만원이나 어. 전화비. 그거 다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와 그때 가만히 있었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때 삼성 햅틱폰. 아니 그때는 그때만 해도 막 카카오톡 이런 게 없었으니까. 햅틱2 쓰면서 연하 햅틱. 아 혼자로. 햅틱2 쓰면서 와 폰 되게 좋다 막 이랬는데. 아니 전 터치 처음 나온 게 햅틱 아니에요? 우리 아빠도 햅틱 썼었는데. 뭘 그때 프리 결심이야. 뭐 그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받은 게 훨씬 많으니까 종합적으로는 불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일 방식은 되게 답답했어요. 왜냐면 아니 차 감독님이 오셨으면 여기 그 뭐라 해야 되지? 홍보 관련 사람들이 붙어서 네. 일거수일투족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막 찍어줘.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자자. 근데 그 덕분에 되게 친해졌지. 아 그치 그런 건 있겠다.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처음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때 막 스포츠 국장님이 차 감독님 큰 신이 한 달 만에 섭외해가지고 한 달 동안 뻗치게 해서 섭외한 다음에 드디어 오케이 사인을 받고 첫 식사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뭐 먹었어요? 일식집이었는데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전이에요? 2010년이니까 12년 전 이렇게 앉아있는데 스포츠 국장님이랑 막 고위직 분들이 막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 서명을 좀 막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나도 내가 여기 급이 안 맞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막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하셔야 될 것들을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는데 차은우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앞에 그 일식집에 미리 깔아놓은 생, 당근, 오이 뭐 이런 야채들 있잖아. 그거를 혼자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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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몰라. 근데 그때는 되게 그게 공포 같은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내용은 별로 뭐 알아서들 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고 좋아하시는구나. 우와 특이하시다. 안 그럴 것 같으신데 먹는 거 엄청 아침부터 스테이크 호텔에서 이제 단백질로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아침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감독님 어떻게 식사를 뭘 하시겠어요? 스테이크 먹읍시다! 진짜? 남아공의 소가 진짜 우와. 좋거든. 짱이다. 같이 스테이크 먹고. 오빠는 좋았겠네요. 완전 그때부터 친해졌지. 그때부터 살찐 거예요? 아침부터 스테이크 서로 맞으니까. 그때부터 살찐 거예요, 오빠? 그러면? 월드컵 가면 무조건 쪄. 한 달 반 동안. 아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올까? 응? 이번에도 가잖아요. 이번이 이제 위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빨리 빼놓고 가서 찌더라도 더 이상 찌지 않게. 좀만 먹을까? 올림픽 때는 잘 안 쪘던 것 같아요. 평창 때만 찌고 항상 저기 월드컵 때 찝니다. 왜냐면 국내선을 막 타고 다니면 진짜 항상 갇혀 있는 느낌이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월드컵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언제 한번. 오 재밌었는데. 카타르 양들 다 죽었지 이제 내가 가면. 너무 무서워. 양들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다. 도망가.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기다려라. 너무 무서워. 양으로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카타르 한니발. 보고 싶은 영화 생겼어요. 해적. 우리나라 영화? 이광수 선배님 나오는 건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맛있어. 명절은 사실 휴일이라 나가서 약속도 좀 잡고. 오빠 나가요? 응? 엄마랑 안 있고? 요즘은 안 나가지. 나갈 데가 없어. 옛날에 많이 나갔지. 왜냐면 뭐 친척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겠네. 아 친척들이 안 오면 뭐 나가도 되겠다. 요즘엔 근데 난 친척들 모이면 나가는 건 조금.
꼭 나가요 저희 언니. 근데 이제 방송이 있으면 또 합법적으로 나오니까. 아 만약에 진짜 일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언니는 그냥 무조건 나가요. 문자 언니가 미안해 지혜야. 언니가 못 놀아줘서. 도망가는 거지. 한 번씩 물어봐요. 같이 나갈래? 아, 눈치 보이니까. 너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냐? 하고 싶고.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 언니도 옛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니까. 예전에 설에 롯데월드 간 적 있는데. 제가 사람 진짜 많던데. 1월 1일마다 가족들이랑 갔었어요. 아 1월 1일? 응. 1월 1일이 아니라 나는 연휴 때. 와 사람 너무 많았어. 근데 한 번 1월 1일마다 거의 5년 동안 매번 갔었는데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갔을 때 장염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응? 그 이후로 그 충격으로 1월 1일 아닌가. 나는 당연히 놀이동산 한가죠. 왜냐면 서울 전체가 한가하니까 놀이동산 한가하겠지? 이러고 딱 갔는데 그래도 웬만한 서울에 올라온 한가하잖아. 사람들이 다 글로 갔나 봐. 그리고 막 프렌치 레볼루션 한 5번 타야 되는데 한 3번 타고 그것도 엄청 많이 탔네. 많이 탔네. 제 평생이 타는 것보다 그거 많이 탄 거 아니야? 한 번 가면 5번 기본이지. 프렌치 레볼루션. 귀 아프겠다. 생각만 해도.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 두 대 돌려.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그래서. 두 대 돌려도 줄이 안 없어져. 좋아. 바이킹 같은 건 두 대를 못 돌리니까 스페인 해적선 그치, 그치. 그거는 진짜 그냥 계속 기다려. 사람 없을 때 롯데월드 가면 진짜 꿀인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사람 없을 때는. 항상 갔을 때마다 사람이 늘 많았어. 평일에 가면 별로 없어. 에버랜드도 늘 많고. 지하타운 보트 타고 싶다. 그게 뭐예요? 해상 특급? 아니지. 해상 특급은 비싼 놀이기구고 지하타운 보트라고 예전 근본 베스킨라빈스 치면은 거의 체리지빌레급 옛날부터 있었던 빅 파이브. 이게 뭐지? 지하타운 보트? 아 동굴 안에서 타는 거. 지하타운 보트인데 그거 맨 위에 있잖아. 맨 2층에 있잖아. 항상 그게 이상했어. 아, 그치. 5층이야. 지하탐험 보트. 지하탐험 보트인데 다이나믹 왜... 시어터랑 같은 층. 왜 지하탐험인데 왜 맨날 5층에 왜냐면 왜 이렇게 위에 있지? 생각했었어. 신밧데 모험 1층. 아닌가? 맞아요. 왠지 맞아. 가물가물하네. 바이킹 옆에 있어요. 그치. 바이킹 옆에. 그거 처음 만들어졌던 80년대에는 신밧데 모험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제일 최신 기술이었기 때문에. 진짜? 저희 아빠 그거 타고 토했었는데. 신밧데 모험 타시고 토하셨어요. 아빠 놀이기구 못 타셔가지고. 신밧데 모험을 타고 어떻게 토하실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 박진감 넘쳐요. 신밧데 모험 처음에 떨어지잖아. 처음에 두 칸 내려가잖아. 피디님도 못 타시는구나. 저는 가방 들고 있어요. 여섯 개. 친구들 타고 있는데. 뭐야 그게? 일단 같이 가는데 왜 안 타? 무서워서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프렌치 레볼루션도 안 타? 그러니까 소풍 때 억지로 가지만 타진 않죠. 그냥 이런 속도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아빠도 한 강제로 그래. 들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는 시간이 6시가 남았는데
어... 빨리 못 가잖아요. 아 그걸 싫어한다고? 네 너무 너무 너무. 네 우리 MT 가야겠다. 저희 아빠도 진짜 싫어하던데. 무조건 타. 그래. 서른이 넘어도. 언니도 못 타요? 언니도 못 타구나. 대박이다. 못 타는 게 어디 있어? 다 타야지. 오빠 통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거. 회전목마는 진짜 못. 회전목마? 회전목마랑 그 위에 놀이기구 그 기구 뭐지? 아, 그거 풍선? 저 그거 못 타요. 그거는 토할 것 같아서 못 타. 아, 너무 느려서. 접시랑은 못 타. 저 예전에 회전목마 타다가 많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번 아기 때. 그러니까 이 느린 걸 계속 여기서 견디고 있어. 이 노잼을 견디는 것 자체가 멀미가 나서 토할 것 같아. 지구 여행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옛날에 에버랜드. 그 뭐예요? 그냥 인형 마을 배 타고 인형 마을 한 바퀴 도는 거. 아 전 그게 너무 싫어. 회전목마 타고 있으면 밖에서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 그 인사해야 되는 거 있죠.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서 못 하겠어. 딸내미 맞아? 아 너무 오글거리서. 지구 마을? 없어졌대요 지구 마을. 제가 어떻게 시간 많이 잡아먹고 네. 지구 마을이 뭐지? 아 부모님이랑 놀이동산을 자주 가요 저는. 자주 갔어. 나는 부모님과 놀이동산 딱 한 번 가봤는데 서울랜드. 아버지랑 갔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슬픈 스토리는 아니야. 그냥 갔을 때 딱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결심했어. 절대 엄마 아빠랑은 안 간다. 왜요? 아니 타야 되는 게 저렇게 널려 있는데 느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더구나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야 나 여기 맥주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너 가서 타고 와. 88 열차 타고 와.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원래, 그때부터 원래 줄 서 주시는 건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아 진짜 이제 그 끌려온 거지 약간은. 그래가지고 혼자 88 열차 타러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형 형이랑 안 타고 어 그래서 탔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줄 서는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두 시간을 갔다 왔는데 나도 꿀 아버지도 꿀 거기서 맥주 한 잔하고 그런데 이제 부자간에 이제 그래도 좀 같이 왔는데 어떻게 같이 탈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그 서울랜드 그 뭐지 모노레일 자전거를 둘이 이렇게 밟으면서 가는 거 같거든. 하늘 자전거인가 무지개 자전거인가. 근데 그거 했는데 그것도 줄이 꽤 길어가지고 줄 서다가 막판에 이제 타기 직전인데 어떤 아저씨랑 우리 앞에서 싸우는 거야 줄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역시 부모님과 올 곳이 아니다. 아이고. 아니 이 꿈의 나라에서 싸울 마음이 생기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거칠게 컸어요. 예. 아, 새치기죠, 새치기. 새치기 의도가 저쪽은 없었다였고 여기는 너 새치기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거 갖고 싸우니 여기서 다 와가지고. 갑니다. 네. 오늘 안 뽑구나. 끝곡은 캐스트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설 특집 가족이 꽃미호 꽃미호에 함께했고요. 지혜씨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장을 가서 2월 말에 만날 수 있고요. 저 없는 동안 스페셜 DJ들이 배텐 진행하는데 기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요? 저희도 그럼 예. 누구랑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 볼 수도 있고 일단 넉살 씨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혜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배송제 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팀에 고마웠다고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래요. 네. 새로운 코너가 월요일날 하니까 금요일에는 딴 코너가 아. 금요일에 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저는 그분이랑 안 만나는 건가?
저 제 꼰대력 보고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넉살? 응. 내가 그때 갔을 때 넉살이 안 했나? 응, 저 그 오빠랑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안 겹쳤어요. 안 겹쳤을 거예요. 저 오빠 그때 돌아오시고 같이 해가지고. 저 낯가려서 불편해요. 그분이 더 불편할 거야. 저희 슬슬 좀 마무리할게요. 또 짧게 있어가지고. 현씨 끌까요? 빠빠 인사해. 안녕. 삭제된 방송이 아니구나.